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가 여름 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을 향한 발돋움을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일과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한기채 부총회장은 실추된 교회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생활화가 급선무라며 생활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가 나의 설교와 말씀 묵상, 지성과 영성은 조화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했습니다.